저 여유를 즐기는 밤도 오늘이 마지막이다. 왜 자꾸 겁줘요? 겁주는 게 아니야. 그러니까 오늘 별도 예쁘게 보고 하자 뭐 이런 뜻이지. 별 보러.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저기가 모실에 알아? 내가 그랬잖아. 이게 말이라니까 오빠가 안 믿더라니까. 나도 안 믿었어. 우리가 그렇게 올라왔는데. 야, 근데 봐봐. 저 마을하고 저 모시랑 지금 우리가 보는 별 선상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. 너무 신기하잖아, 이런 게. 야, 여기다 드럼통 하나 딱 놔두고 모닥불 피우고 싶다. 따뜻하게 이렇게 모닥불 있는 척 해보자. 야, 그럼 CG를 넣어줄 거야. 궁금은 언제 꺼내요, 오빠? 어? 궁금은 언제 꺼내요? 여기. 약간 그런 느낌. 와, 근데 별 진짜 잘 보인다. 그니까. 이렇게 별을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네, 태어나서. 나도. 처음이야. 처음이야. 아니, 가까이서 보는 것도 처음인데 이렇게 많은 별을 보는 것도 처음이야. 손을 이렇게 해봐. 그럼 더 잘 보인다? 만화경 끼듯이. 와, 진짜 잘 보여. 어, 별똥별 떨어지는데 진짜로? 어디? 방금 떨어졌어. 어, 떨어졌어. 진짜 떨어졌어, 손별. 야, 네가 말하니까 자꾸 다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. 아니야, 진짜 이렇게 쏙 떨어졌다니까, 진짜로? 난 봤어. 처음 들어야지. 우리 모두 정상에 올라가게 해주지. 나도 바다 치고 처음 들어야겠다. 나도 빌었다. 효적 있고 해다. 진짜 갑자기 보였어. 그 기억나? 우리 비행기 타고 오면서 킬리만자로 산 봤을 때. 네. 야, 지금 거기 지금 거의 한 중반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야. 그치. 말도 안 돼. 야, 지금 비행기 지나갔으면 좋겠다. 안녕하게. 저거 산 저거 킬리만자로 아니겠지? 저거? 맨 끝에 저거? 구름 속에 있는 거야? 야, 근데 이런 경험을 너네 셋이랑 하는 게 되게 신기해. 맞아, 그니까. 제가 생각한 노래가 있어요. 여기 오빠 나왔었어요, 여기? 아니야. 여긴 아니죠. 그러니까 여긴 아니야.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. 가사 우리랑 딱이지?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. 야, 이거 나 안 될 것 같은데? 나 안 될 것 같아. 안 될 것 같아. 아니야. 안 될 것 같아? 어, 올 것 같아. 어, 그지? 진짜 슬퍼. 어, 안 돼. 어떡하지? 아니야, 들어. 웃긴 상상하자. 아니, 왜 울고 싶으면 울면 되지. 맞아, 왜 그래.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. 어, 반 왔으니까 반 가면 됩니다. 그래서 걱정 없고. 사실 오늘 아침에 좀 많이 후회하긴 했거든요. 내가 여기 괜히 온다 그랬나?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시작했으면 끝은 봐야죠. 전 여기까지도 사실 되게 많은 한계에 부딪혀서 왔는데 그런 한계에 부딪히는 걸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한계 부딪히는 걸 한 번 더 하면 정상이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우리 동생이 이제 둥직해요. 못 앉겠다. 그냥 걷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. 맞아. 그러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가면 돼, 앞으로. 그렇죠? 자자! 오빠 괜히 눈물 날 것 같아, 그러자. 그런 의미가